이겨낸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눈물나는 희생게임 챕터 3가 나왔다고 해서 멤버분들과 공섭 친구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나는 희생게임, 희생 없이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없습니다. 어, 나 벌써 눈물나요. 맨날 눈물나 눈물나. 나를 위해서 희생해줄 너희들을 보고 있자니 눈물나. 잠시 후 게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게임에 참가하셨습니다.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스테이지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단! 스테이지마다 희생자가 한 명씩 필요합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눈물나는 희생을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실험실로 이동하셨습니다. 이 방을 탈출하는 것으로 가볍게 시작해볼까요? 아무튼 수류탄 뭐야? 그니까. 줄구에는 좀비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나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누가 수류탄으로 좀비들과 함께 자폭한다면 헐. 모두의 기억에 남은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웅? 영웅은 역시 늑대한테 잘 어울려. 아니 영웅은 역시 땡땡이가니까. 늑대야! 네가 죽는다면 영원히 기억해줄게. 어? 얘들아, 내가 갈게. 뭐? 뭐? 너 퇴근하고 싶어서 그렇지. 너 가지마, 너 가지마. 너희들을 위해서. 안되겠다. 잠깐만 저기 저 잉여맨인데요. 오! 저 대신 죽어줄 수 있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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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어? 어? 뭐야? 어때? 우리 팔에 불고? 안녕히 계세요 잉여맨. 헐, 이 날개 달린 이 친구가 나를 위해 희생해주셨어. 멋있다. 갔나? 오! 친구 잊지 않겠어요. 고맙다. 기억할게요. 아, 얘들아! 아까 그분 죽어가지고 나 구독자 한 명 떨어졌어. 어라? 아, 완전 짜증! 구독 누르세요! 이번 문제는 두 명을 뽑아 서로의 신뢰를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버튼 중 파란색은 상대방을 살리는 버튼, 빨간색은 죽이는 버튼입니다. 어? 뭐하도 그럴까? 두 명 모두 빨간 버튼을 누른다면 둘 다 사망하고, 또한 두 명 모두 파란 버튼을 누른다면 새로운 두 명을 다시 뽑아 재진행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배신을 통해 우승에 가까워질 수 있는 달콤한 기회를 놓치실 건가요? 전 거짓말이야, 얘들아 믿지마. 지금 안돼. 지금 버튼을 눌러 선택해 주십시오. 자, 저기 파란색 버튼 누르죠. 둘 다 살면 괜찮아요. 스피커 친구 정말 귀엽네요. 스피커 친구 빨간색을 눌러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맹을 죽을 수 있다고. 빨간색 누를까? 아니야, 난 파란색 눌러야 돼. 아니 빨간색, 파란색. 과연 신뢰? 서로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결과를 확인해봅시다. 두근두근. 역시! 나이스! 아, 그래도 둘이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함께한 멤버인데 둘 다 살리겠죠?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어, 알지 미호야? 나 네 엄마 역할이잖아. 너 상극에서 엄마인 단미호를 죽일 거야? 아, 무슨 소리야? 네. 넘겨 우리. 그럼. 그러면은 파란색을 누르는 걸로 선택하는 건가? 아, 진짜 빨간색 누르지 마라. 아, 아들, 나 못 믿어.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단미호에게도 배신을 당하여 사살 되셨습니다. 김리아가 빨간색 버튼을 눌렀어! 순수한 녀석. 이겨맨! 얘들아, 우리는 서로 배신하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남아보자. 맞아, 나는 정말 배신이... 아니, 협동이 좋아. 그래? 우리 서로 방금 본심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는 스테이지는 러시안 룰렛입니다. 여러분들의 운을 테스트해보겠습니다. 러시안 룰렛 재밌겠다. 리볼 번은 랜덤한 순서대로 주어지고 6발 중 한 발만이 실탄입니다. 아, 이거 운이네? 행운을 빕니다. 아, 이게 서로서로에게 쏘는 거네. 총을 난가? 잡는 사람은 요요님입니다. 쏜다? 써볼게? 탕? 뭐야? 그치. 그럼 없었어. 없었네. 나? 오, 뭐? 나? 댕댕이님께 아. 총을 겨눴지만 가짜 총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총을 잡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쏘는 거다. 늑대야! 너 너무 잘생겼어, 늑대야! 너는 너무 잘생겼고 깜찍해! 늑대야! 난 항상 너를 존중해왔다. 늑대야, 뽀뽀해줄게! 이거는! 뭐야? 어? 쏜 거 아니야? 가짜 총알? 가짜 총알이었습니다.
근데 댕댕이는 진짜 유튜브를 너무 잘한 것 같아. 완전. 아 맞아. 유루루 나 최근에 뭐 올렸어? 마인크래프트 쇼츠. 넌 안 되겠다. 너 먹혀 있어. 진짜. 왜 이거 진짜 총이겠구만.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너 어깨가 좀 많이 뭉쳤다. 주물럭. 야 늑대야, 이거 좀 이거 마사지 좀. 아 죽었어. 댕댕꾼을. 그냥 죽였어. 그거 말고 이유가 없어. 그거 알아? 여매나? 내가 저 두 명을 죽였어. 맞네. 너 진짜 살인자다. 뿅. 치졸함을 테스트? 헐? 치졸함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올라가면 올라가지 못한 분께서 희생되십니다. 아, 자 올라가자. 돌을 던지지 말고 행복해지자. 그다음. 닉디야 너 왜 떨어졌어? 아래 사다리가 그냥 문 닫혀버렸어. 아이고 다니네라. 어딘가에 섞여서 안 보인다. 이거 정말 이제 죽일 사람이 두 명밖에 안 남았네. 앞에 라니봇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람봇에게 희생되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 밀치는 게 가능하다. 또한 상대방을 밀치는 게 가능하다? 리아야 니가 가. 니가 가. 어라라 밀지 마라. 리아 니가 가. 밀지 마. 밀지 마라. 유인해야겠어. 함정. 일로 와라. 좋은 바빅맨. 난 방송 그런 거 없어. 한 명만 죽이면 돼. 내가 우승할 거야. 애들아 이러지 말고 우리 공평하게 가위가위보는 어떨까? 가위가위보? 그래 여기 서봐. 가위가위보 하자. 리아 좀 더 앞으로 가야지. 그래 가위가위보 할 수 있어. 그걸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못된 녀석! 아야야야 가위가위보 하자. 그래 가위가위보 하자. 채팅으로 하자. 채팅으로 가위바위보. 가. 알았어 갈게. 그래 빨리 가 여유야. 내가 보내줄게. 아 그러게 가위바위보를 잘했어야지. 마지막 라운드는 내가 이길 거야. 아니, 내가 이길 거야. 내가. 히어로, 너가 우리의 마지막 킬러니야. 그럼. 나를 물리쳐. 이거 뭐야? 어? 뭐야? 눈치 빠른 녀석이 이기는 거라고. 나 걸렸어. 내가 간다. 뭐야? 그러니까 폭탄을 피해서 먼저 배에 타는 사람이 생존하는 거였네. 잘 있어라. 결국 내가 1등인 거야. 김리아가 제일 많이 죽이긴 했어 사람들을. 진짜 난 그냥 죽였어. 정치와 압박감에 의한 희생. 거슬리면 난 죽여. 맞아 이때 이 녀석 울음소리가 아주 좋았는데 말이야. 악마야. 나쁜 녀석이야 저 녀석은. 아, 이 녀석도 내가 죽였지. 총 맞고 울긋짖는 모습이 볼만했는데 말이야. 어, 이 녀석 실수로 내려오길래 그 틈을 바로 올라와 버렸지. 아, 이 녀석 맞아. 가위가위보 엄청 못했지. 감히 미안해생. 너무 슬퍼, 얘들아. 당신만 살아남았다. 왜냐면 내가 다 죽였으니까. Oh my god. 자 이렇게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희생 게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오늘의 생존자는 김이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